이쁘네. 얼굴이 나 얼굴 반만 하네. 선생님도 되게 그러시네요. 나는 얼굴 형이 커서 네. 일단은 여자로서는 마이너스. 귀여우신데요? 귀엽다는 소리는 들어요. 근데 귀여운 것보다 또 여자는 또한 번씩 이쁘다는 소리를 한 번씩 듣고 싶어. 근데 언니는 얼굴이 너무 조그만해서 뭐 어디가 특별해. 코가 나보다 못생겼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입 나보다 못생겼잖아요. 눈 나보다 이뻐요? 근데 얼굴이 이쁘니까, 형이 이쁘니까 모든 게다 융화가 되잖아. 응? 웃자고 한 소리야. 여기만 해요. 가슴에 웃음이 없잖아, 지금. 응? 근데 결혼 안 했죠? 결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분산해? 아니,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같이 사업을 했는데, 아니, 근데 만날 때마다 걔가 제 남자친구를 뺏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랑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찢어서 있긴 했는데, 아, 그 친구 아무래도 제가 이제 남자친구도 오픈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아, 이상하게 제가 만난 남자마다 자꾸 어디 가는 것 같고, 다른 애랑 연락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제 친구랑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요즘에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정말로 정신과 치료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맞아, 선생님, 저 진짜 그런 사람은 그러면 아니에요, 좋은 친구 하나 정말 잃었네. 본인. 왜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이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려 이야기를 해줘요. 그 친구가 당신하고 좀 많이 친했던 친구로 보여. 맞아요. 근데 그 친구도 좀 못나지. 너무 잘난 게 탈이었어. 예쁘긴 해요. 공부도 잘했고 예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우상이 돼버렸고. 인기도 많으시고. 그쵸? 학생들의 우상이 돼버렸고. 근데도 그 친구는 학생들의 우상이 됐지만 단짝은 자네가 단짝이었는데, 자네가 그때 그 친구를 너무 많이 부러워했던 것 같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짝사랑이라 그래야 되잖아.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은 이상해 그 친구만 바라보고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여기서 그래. 그래서 늘 나는 쟤를 좋아하다가 내 친구를 바라보는 그 모습 보고, 혼자 뒤에서 울어야 됐고, 응?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남자친구 하나 생겼는데 그냥 친구 데려간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사귀었을 때 남자친구를 자랑한다고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제 친구를 보더니 약간 좀 이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는 이랬거든요. 근데 너도 예쁜데 친구 예쁘네 하는데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너는 내 남자친구인데 왜내 친구 보고 이쁘다고 그러냐고. 그 말은 할 수나 있어, 누구나. 쟤 괜찮네? 뭐, 여자들, 여자, 예를 들어서 당신 남자친구가 있어. 그럼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 쟤 괜찮네? 할수 있잖아. 아니면 쟤 별로 안 좋으니까 만나지만 할수 있는 거잖아. 수는 있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치, 제 편을 들어야죠. 아니, 그래도 네가 이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뻤으니까 당신을 만났겠지. 그렇긴 한데, 왜내 친구 보고 자꾸 예쁘다고 막 그러냐고. 아무래도 뒤에서 그래갖고 제가, 솔직히 말해도 내 친구 꼬셨지. 이러면서. 친구한테도, 아무래도 걔가 막 인기가 많기도 하고, 막 웃는 것도 눈을 치고 막 이러니까. 솔직히 제가 봐도 걔가 제 남자친구가 꼬리치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못 믿겠어요, 걔를. 걔 친구를. 그래서 아까 좋은 친구 놓쳤다 그러는 거야. 그 안은 사람이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웃음이 항상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 그냥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뭐든지 괜찮아야. 뭐든지 괜찮고 뭐든지 좋아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당신은 친구하고 너무 친하면서 자기 기심이 그냥 생겨버렸던 것 같아.
나도 모르는 자격지심이. 친구는 그냥 늘 웃었을 뿐인데, 뭘 당신하고 경쟁, 그런 상대자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친한 친구였을 뿐인데, 당신은 혼자, 거기에서, 왜그 친구가 남자친구를 뺏은 것도 아닌데, 왜, 한 번, 그, 차라리 데리고 나가지를 말지. 데리고 나가가지고 왜그 친구를 의심을 해? 아, 그래갖고 걔도 이제 남자친구 생길 때마다 걔도 보여줘갖고 걔가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제가 막 쫓아갖고 막 같이 그랬거든요. 안 내려가면 막 싸우고 제가 막 전화해갖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막 30분마다 전화하고 그리고 걔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불안해요. 왜냐면 혹시 제가 막그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면서 혹시 내 남자친구라고 만나갖고 따로 연애하는 게 아닐까 막 그래갖고 전화 안 받으면 제가 막 불안하고 짜증나고 막 쫓아가고 싶고 혹시 회사 앞으로 찾아가고 몰래 만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 막 틈만 나면은 연애를 할수 있다 아무리 바빠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걔를 보면 좀 그래 보여요. 그래서 내가 좋은 친구, 이랬다고 말을 한 거야. 당신 친구는 당신 남자친구한테 관심이 1도 없거든. 뭔 말인지 알지? 아까 그랬잖아. 마음 자체가 정말 수수한 친구였다. 근데 진짜 좋은 친구를 놓쳐버렸다고. 당신 의심병으로. 그런 좋은 친구를 옆에 내가 진짜 울고 싶을 때, 내가 진짜 사람은 그렇잖아.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진짜 뭐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치? 내 속마음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왜그 친한 친구한테 내 속마음도 굉장히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못돼 있는지, 왜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친구를 그렇게 의심하라고 다니는지, 그 친구가 그럴 행동을 안 하게 보이거든? 왜 혼자, 친구 전화 안 받으면 옆 사람은 다 전화하죠? 어떻게 하면 좋아? 친구가 당신 몰라 그래요? 봐요. 그래도 저막 되게 좋아하고 잠깐 지금도? 아니요. 말이 안 되지. 왜냐면 당신하면 찌를 떨고 있는데, 당신하면 전화기 딱 울리면 이렇게 보이는데, 엎어버린다 그랬잖아.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또 그런 거잖아. 당신 남자친구 만나면 해주고, 만나면 해주고, 만나면 해주고 그러고 있지, 지금. 왜 헤어졌는지 알고 있지? 아, 알고는 있긴 한데요, 선생님. 아, 근데. 그러니까 왜 남자친구랑 헤어졌는지 당신이 알고는 있지? 왜 남자친구와 당신 친구도 모르는데 이 친구를 뭐 늦거나 뭐못 만날 수도 있잖아. 근데 얘이 친구 만났다고 생각을 해.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이 자꾸 그래요. 상또라이네. 오늘 막 머리가 피가 여기서 멈춰버린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지금 오늘 온 손님이 다 이래. 지금 오늘 전보는 손님들이 정도가 좀 너무 지나쳐. 아니 그 친구가 당신하고 지금 말도 하고 싶지 않대. 그리고 그 친구가 당신 남자친구를 만나는지 어떻게 알아? 왜 그걸 혼자 생각을 해서 뭐그 친구한테 그러냐고. 당신 남자친구한테 그랬잖아. 늦게 오면은 너걔 만났지. 걔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당신 잘못으로 의심병으로 헤어졌는데 왜 헤어질 때마다 그 친구를 자꾸 꼬리를 물어서 그 친구한테 누명을 씌우냐고. 이거 심각한 거네. 근데 뭐... 아 근데 자꾸 그 느낌이 이상하게 촉이 자꾸 그렇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자꾸 걔를 만날 것 같은 느낌이... 그러게. 어렸을 때한번 남자친구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해줬고 당신이 그 사람한테 차인 상처를 왜 지금까지 그 친구의 모든 것을 그 친구 때문에 나는 안 됐고 나는 너 때문에 그 남자친구만 만나면 헤어지고 또 그 친구가 또내 남자친구 또 뺏어가지 않았나 왜 자꾸 그 친구를 괴롭히냐고 그거 못할 짓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거 친구가 당신 남자를 사귀는지 관심 없어요 이제 뭘 하는지 관심이 없다고. 왜 남자친구 사귀어서 헤어지면 그 친구가, 남자친구를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냐고. 아닌 걸뭘 어떻게 해. 아닌데. 네가 잘못으로 헤어진 것을 갖다가 나부터도 네 같은 여자 싫어요. 나부터도.
그러면 그 친구는 저를 영원히 보기 싫은 건가요? 네가 그럼 보고 싶겠니? 아, 그래도 오래된 친구인데요. 네가 오래된 친구를 너 진짜 개양심이네. 어? 야, 우리 집 몽실도 그런 양, 너같이 그렇게 개양심은 안 갖고 있어. 우리 강아지 몽실이도. 어? 너 개양심이잖아. 니한테 해당한 거다 받아달라 그러고. 니 남자친구한테는 해지 뭐그 친구한테 다 누명 씌워놓고. 야, 상대할 게 없어서 니 제일 친한 친구를 갖다가, 어? 의심병 한자로 만들어 놓고. 너 힘들면, 어? 너 그냥 니 속내도 붙이지도 않으면서, 어? 받아달라, 나 봐달라. 너 인간 맞냐? 아.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웃는 네 얼굴이 소름 끼쳐.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웃는 네 얼굴 소름이 끼쳐. 친구한테 그렇게 해놓고 친구 마음은 아랑곳도 없이, 응? 네가 준 친구한테 상처는 아랑곳도 없이 너 감정, 응? 기복 시시때때로 바뀔 때마다 네 친구 괴롭힌 생각은 않고, 어? 야, 무섭다. 너 이러다가 요즘에 막 살인 사건들 많이 나잖아, 그치? 네 친구한테 네가 그지도 할까봐 무서워. 어? 너 그러고 있잖아. 너 하나만 이악 물고 그러고 있잖아. 네 친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어? 그리고 네 친구들한테 네 그 친구 개 어? 그 욕을 해가지고 어? 쟤 저런 애니까 친하지 마. 쟤 저런 애니까 친하지 마. 쟤 저런 애니까 친하지 마. 어? 말해놓고 네가 뻔뻔스럽게 그 친구 지금 뭐 여기서 논한다고? 너 정신 차려야 될것 같은데. 응? 근데 어떻게 하나? 네 친구들 있잖아. 다그 아이의 팬을 들어주고 있지. 너팬안 들어주고 있어. 응? 너 남자 안 만났으면 좋겠어. 남자 만나서 상처 주고, 남자 만날 때마다 그 친구한테 상처 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야, 나네 친구가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본다. 응? 이것도 점이라고 보러 왔냐? 응? 네 정신병에 문제 있는 거지. 네 마음속에 심보가 문제 있는 거야. 어? 네 친구가 남자를 꼬시려는 것도 아니고 지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잘 타고났는데, 야, 단짝이는 애가 그것도 못 받아줬어. 그런 질투? 그래, 할 수도 있어. 근데 누명을 쓰이지 말아야지. 네 같은 애가 무서운 거야. 네 같은 애가 무서운 거야. 어? 웃어? 웃어? 내가 그랬지. 네 웃음에 소름 끼친다고. 그렇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웃어? 네가 뭔 잘못을 했는지, 네 친구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일만의 어? 양심이나 조금이라 있다면 이 앞에서는 그래도 그 묘한 웃음은 짓지 말아야지. 너 스토커 같아. 네 친구의 스토커. 오리지널. 너 그러다 너 친구 죽일까 봐 무섭다. 요즘 시국이 너무 무서워서. 됐냐? 그렇게 살지 마라. 인생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니다. 알았어?